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웹 서비스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런 활용법들을 좀 살펴봤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관련된 그런 엔진들, 도커 엔진들이 여러분들 리눅스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 설치가 안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sudo apt 업데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docker.io를 해서 여러분들 엔진을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파일을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을 먼저 이제 이미지들을 생성하기 전에 저희가 스크립트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ifconfig를 입력을 해서 이 도커 0이라고 하는 이 가상 네트워크에 제대로 그 IP 주소들이 할당이 됐는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이 도커 파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자동으로 이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건데, 이 도커 0이 가상 환경들이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좀 살펴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웹서버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게 될 건데, 이 도커 파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도커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수정을 해서 저희가 웹서버들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 반복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환경 설정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기본 베이스인 그러한 서버 이미지에서 어떤 웹 서버 서비스들을 좀 구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꼭 도커 파일로 좀 시작을 해두면 좋고요. 만약 이제 부득이하게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름을 생성할 때 마이너스 F 옵션을 이제 주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도커 0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잘 되는지, IP가 172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미리 좀 만들었던 이 도커 파일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할 그런 도커 파일 이름, 도커 파일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프롬이라고 하는 요거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커 허브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것이냐. 그래서 뒤에다가 태그를 안 달면은 그런 최신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신 버전인 를 기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전이나 태그들을 붙지 않으면 최신 버전이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우분투의 그런 도커 컨테이너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든 작성자, 작성자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안 프로젝트라고 기재를 했지만은 보통 이제 이메일 주소하고 같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 주소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만들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타이틀 값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옵션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기재를 했고요. 이 뒤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이제 도커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기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콘솔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SH로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 도커 컨테이너를 진행을 할 것이냐, 이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할 것이냐는 걸 순서대로 이제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런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CMD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명령어를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런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apt-get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apt-get,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패키지가 실행될 때 우리가 s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Y 옵션을 항상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2하고 이제 PHP 5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PHP 환경을 구성을 하고 이제 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PHP 환경까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런이라고 하고요. 에코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캐치나 그런 것들처럼 뭐 어떤 정보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커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index.html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페이지는 이제 바에 따따따의 HTML. 아파치 2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페이지가 이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index.html을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HP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PHP 환경 구성한 대로 PHP info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PHP info라고 하는 것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PHP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테스트가 하고 난 뒤에 이 파일들은 꼭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안상요. 그 다음에 이제 expose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80포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웹 서비스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80포트를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외부의 포트를 오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제 80포트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후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컨테이너로 동작을, 프로세스를 동작을 할 때,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별도로 우리가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 DIR이라고 한 것을 이제 요것들이 다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동으로 이제 작업할 곳을 안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M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MD도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명령어로 수행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모든 이미지들이 작성이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어떤 데몬들을 수행을 할때 최종적으로 명령어로 수행할 때 이제 CMD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파치 2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포그라운드 쪽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동작을 시켜야만이 이것을 80포트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컨테이너를 요것들을 빌드를 하고 난뒤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얘를 저희가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것을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커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도커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쪽입니다. 경로가요. 그래서 sudo vim,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명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디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도커 파일 안에다가 금방 작성을 했던 요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난 뒤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때 이제 도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빌드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빌드를 할 것이냐. 저희가 도커 웹이라고 하는 이름 형태로 태그를 달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이는 현재 디렉토리라고 하는 의미겠죠. 현재 디렉토리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빌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다른 이름을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 옵션을 줘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들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들이 쭉쭉쭉 해서 1뭐 이렇게 기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빌드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를 치시면은 현재 프롬 우분투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도커 허브 쪽에서 얘가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기존의 이미지가 다운로드 안 받았으면은 요것을 새로 받고 아니면 기존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APT 업데이트하고 APT 인스톨 아파치 2하고 PHP 5를 실행하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14.404 버전 요걸로 좀 바꿔가지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인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게 책이나 그런 데에서 많은 예제들이 있어서 14.04로 좀 안전하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PHP 5에 대해서 좀 오류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 저희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404 버전으로 다시 새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태그를 달아가지고 이제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예하고 같이 예, APT 인스톨하고 아파치2하고 이제 PHP5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될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교육을 할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좀안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그 저장소에 따라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저도 발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듈과 관련돼서 몇 개에 대한 오류들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실행했던 스크립트에 넣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도커에 이것들이 버전들이 태그가 달려가지고 이미지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sudo docker images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런 이미지인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242메가 정도로 해서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미지만 저희가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요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docker 컨테이너로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sudo docker 그 다음에 이제 run, 그 다음에 idt, 그 다음에 -p 옵션인데, 요것을 이제 포트를 여러분들이 열어주고 싶은 걸로 이제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8000 포트로 그냥 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name 같은 경우에는 docker, 그 다음 web이라고 하고, 이미지도 예, docker web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생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sudo docker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이 80포트, 아까 우리가 expose했던 그 80포트가 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칼리 리눅스의 800하고 이제 포트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브라우저 쪽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80000 포트로 저희가 접속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가 나오면은 성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코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인덱스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hp:info.php 파일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PHP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중간에 이제 최신 버전에 좀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동화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후에는 이런 도커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